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정훈의 시선은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첫 그 사업구조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았었는데요. 어제 두산그룹이 애초에 발표했던 사업 개편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두산 그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 이해당사자가 세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러티,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이 세 개의 회사는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들인데요. 이 세 개 회사 중에 두 회사,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 두 회사가 어제 긴급이사회를 오후에 열어서 애초에 발표했던 사업구조 개편안의 일정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밥캣이라는 회사를 에너빌리티에서 떼내서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를 만들고 그 나중에 두 회사를 흡수합병시켜서 주식을 교환해서 흡수합병시킨다는 그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거죠.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밥캣을 떼어내서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보내는 계획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밥캣과 로보틱스를 합쳐서 흡수합병시켜서 하나의 회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철회를 했다. 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긴급이사회 두 회사의 결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두산 밥캣을 흡수합병시켜서 상장 폐지시키지 않고 여전히 증시에 살아남도록 하되 밥캣의 대주주를 기존의 에너빌리티에서 로보틱스로 바꾼다. 이게 바로 어제 발표됐던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안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차례로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저를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시계열 처음 그 사업구조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사건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지금부터 한 달하고 한 보름쯤 전이었죠. 두산그룹이 처음으로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빌리티, 밥캣, 로보틱스 세 회사의 지분 구조를 서로 바꾸는 사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주주들한테 굉장한 불만을 샀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의 불만을 감안한 금융당국인 금감원이 두산에 이 사업 계획안을 정정을 하라라고 1차 요구를 했습니다. 본문을 발송했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두산그룹이 8월 6일이었죠. 이달 6일에 금감원 요구에 맞춰서 정정 신고서를 한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주주들은 또 반대했죠. 아니,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이대로는 안 된다. 미흡할 경우에 횟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계속 신고서를 정정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니까 두산그룹으로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달 16일에 또 한 번 정정 보고서, 2차 정정 보고서를 냅니다. 시장은 잠잠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시장이 시끄러우니까 금감원이 또 한 번 정정 신고를 다시 하라라고 또 한 번 26일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압박을 참지 못한 두산그룹이 어제 밥캣과 로보틱스 두 회사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밥캣과 로보틱스를 합치는 합병을 철회했다라는 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밥캣 주주들의 반발이 여기 주가를 보면 알겠죠. 밥캣은 사업 구조 개편안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요. 로보틱스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두산그룹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또 어떤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요. 애초에 두산그룹이 처음 만들었던 7월 11일에 만들었던 사업구조 개편안이 어떤 건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드리죠. 현재 두산그룹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이 있습니다. 두산이 자회사로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는 말씀대로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회사죠. 에너빌리티는 원전, SMR, 소형 원전 같은 사업을 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입니다. 두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두산 밥캣, 미국에서 사왔던 회사죠. 지금은 건설 기계 부분에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 가장 큰 업체인데 이 회사 지분 46%를 지금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너빌리티는 돈을 잘 버는 회사고 로보틱스는
매년 적자를 내면서 신규 사업, 로봇 사업에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에너빌리티는 밥캣이라는 또 좋은 회사를 갖고 있는데 로보틱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마땅한 뒷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그룹이 생각했던 건 이 밥캣, 알짜배기 회사 밥캣을 에너빌리티가 아니고 로보틱스로 넘겨주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합병 계획을 1단계로 세웁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던 밥캣 지분 46%를 에너빌리티 회사를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원자력 사업을 하는 사업회사 에너빌리티를 남겨놓고요. 아무 사업이 없으면서 밥캣 지분 46%만 들고 있는 투자회사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해서 두 회사로 쪼개서 이거는 사업을 하는 회사, 여기는 밖에 지분만 갖고 있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랑 두산 로보틱스를 합치게 되는 거죠. 합병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던 밖에 그 지분을 자연스럽게 로보틱스가 가져가게 되겠죠. 맞죠? 근데 박해수라는 회사는 상장사기 때문에 46%만 두산이 갖고 있지 나머지 54%는 시장이 풀려 있습니다. 로보틱스는 박해수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지분 54%까지 한꺼번에 다 인수하겠다는 계획이죠. 2단계 계획입니다. 보시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46% 지분에 54를 더해서 시장에 있는 지분을 다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완전 자회사로 만들어서 두산 박해수를 흡수합병하고 두산 박해스는 상장 폐지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 과정에서 로보틱스는 박해 지분 54%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발행하는 신주를 박해 기존 54% 주식하고 맞바꾸는 주식 교환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인적 분할, 주식 교환 이후에 회사 흡수합병 이렇게 두산은 사업 구조 개편안을 만들게 되죠. 근데 여기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죠. 두 군데가 있겠죠. 에너빌리티. 지금도 쪼개고 난 다음에도 좋은 회사지만 두산 박해시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 한 해에 매년 1조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좋은 회사를 46%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박해시라는 회사를 떼내서 로보틱스로 주고 나면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는 전체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죠. 에너빌리티 주주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첫 번째 반발의 이유고요. 두 번째 반발은 밥캣 주주들입니다. 밥캣도 알짜배기 회사지만 더 좋은 회사, 에너빌리티 밑에 있고 싶지 부실한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죠.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 돈을 투자하도록 돈을 태워줘야 되는 로보틱스라는 좀 아픈 손가락 밑에 넘어감으로써 밥캣의 기업 가치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보틱스 주주는 좋지만 밥캣과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불만을 가지는 이런 사업구조 개편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물론 전체 두산그룹 차원에서 보면 좋겠지만 에너빌리티와 밥캣 주주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주주들은 반발했고 금감원도 계속 2차, 3차 정정보고서를 내라라고 요구했던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두산이 노렸던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는 밥캣을 넘기면서 신설법인의 부채, 차입금을 일정 부분 넘겨서 부채를 줄이게 되고요. 그 부채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에너빌리티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겠고요. 가장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로보틱스 한 해 100억 이상 적자를 내면서 매년 로봇 부분에 신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 자금이 필요했겠죠. 밥캣을 가져가서 밥캣으로부터 자금을 수혈해서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게 두산그룹의 목적이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의 반발에 부닥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그 철회 결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두산그룹이 철회한 거는 밥캣을 100% 자회사로 가져가서 밥캣과 로보틱스를 합치는 그 계약만 일단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그 전 단계는 계속 유지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철회 이후에 개편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두산은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고요. 에너빌리티는 밥캣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밥캣의 대주주가 에너빌리티가 아니고 로보틱스로 바뀐다는 거죠. 에너빌리티는 두 회사로 쪼개져서 신설법인이 밥캣을 가져가서 로보틱스에게 붙여주는 구조다라는 거죠. 다만 주주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부분은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밥캣 지분을 100% 가져가서 밥캣을 상장 폐지시키고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은 포기했다. 그래서 X표를 쳐놨죠.
예. 이게 어제 그 이사회 결정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그룹이 왜 이런 수정 결정을 했느냐.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주주들이 반발했던 이유는 왜 알짜배기 회사 밥캣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로보틱스에 갖다 주느냐. 이게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캣은 한 해에 그 매출액만 해도 10조에 이르고요.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이나 되거든요. 저렇게 좋은 회사를 왜 힘이 없는 로보틱스에다가 넘겨주느냐. 이게 밥캣 주주들의 가장 불만이었고요. 에너빌리티 주주 역시 밥캣으로부터 엄청난 배당을 받았는데 왜 그 배당을 주는 밥캣을 로보틱스한테 넘겨주느냐. 이게 불만이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문제는 뭐였냐면 저기 엑스표 처진 계획, 밥캣과 로보틱스를 나중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 교환 비율이 기존에는 밥캣 한 주에 로보틱스 0.63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렇게 좋지 않은 회사를 저 알짜배기 회사랑 붙이면서 왜 한 주에 0.63주밖에 안 주냐. 그런 불만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밥캣 주주들의 그 주주 이익 침해다라는 불만이 굉장히 강하게 일었다. 라는 겁니다. 회사 측도 이런 부분을 감안했는지 어제 이사회가 끝난 이후에 대표이사 명의로 주주서한을 발송했는데요. 그 레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밥캣 로보틱스 대표들 워딩입니다. 사업구조 개편 방향, 우리가 만든 애당초 만든 사업구조 개편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구조 개편을 잘 추진하려면 주주들과 시장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놓은 애초의 사업 계획안은 그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기 어려워서 그런 최종 합병은 접기로 했다라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이 더 지금 약간 그 이 두산그룹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사실 이게 주주들이 애초에 7월에 반대했을 때 두산이 이런 계획을 접었던 게 아니고 지금 한 달 반 이상 끌어오다가 접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계속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라라고 압박했던 게 오히려 두산그룹의 마음을 바꾸는 핵심 요인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주주들은 마음이 상하는 것이겠죠.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감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두 차례나 두산그룹에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라고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금감원 설명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 두산 그 밥캣하고 로보틱스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환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 현재 주가를 통해서 교환 비율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두산그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금감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을 보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 시가뿐만이 아니고 회사가 창출하는 미래 수익까지도 미래 현금 흐름까지도 반영해서 교환 비율을 정하곤 한다. 그런데 우리 밥캣은 돈을 지금 계속 양호하게 벌어들이는 회사니까 밥캣이 더 높은 어떤 교환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정정 신고서에 반영하라. 라고 계속 압박을 했던 것이죠. 특히나 이복현 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주들한테 불리한 사업 구조 개편을 세우면 회사 CEO가 나서서 주주들을 설득하고 주주들을 만나서 계속 사과하고 설득하고 하는 노력들을 했는데 두산그룹은 그걸 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매서운 눈으로 이복현 원장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실제 두산그룹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난 7월 11일에 그 사업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주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요. 주주들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설득 작업, 저자세로 주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을 계속 문제 제기를 이복현 원장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정신고서가 미흡할 경우에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계속 정정하도록 압박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그룹이 주주들이 가장 반발했던 부분 밥캣을 상장 폐지시켜서 로보틱스에 흡수합병시키는 계획을 철회했지만 그 전에 에너빌리티를 두 회사로 쪼개고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였던 밥캣을 로보틱스로 보내는 그 계획, 이제 남아있는 계획이죠. 이 계획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아직 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변수는 에너빌리티를 두 회사로 인적 분할해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은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주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갈 거고요. 밥캣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겠지만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주들로부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그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주주, 합병에 인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을 주식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잘 풀릴까?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죠.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쩡한 굉장히 양호한 자회사 밥캣을 떼내서 로보틱스에 준다는 이유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죠.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17,750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때 22,000원이 넘어갔던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그런데 합병에 반대하는, 인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사주겠다라고 두산그룹이 약속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20,850원입니다. 자, 이렇다면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17,000원인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20,850원까지 이 차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긴급 이사회 결정이 난 이후에 소액 주주 의결권 그 플랫폼인 액트팀 같은 경우 입장문을 바로 내서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교환 방식의 흡수합병은 철회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 놓고 보면 상황이 여전히 똑같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밥캣을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밥캣을 로보틱스로 넘기면 자회사로 넘기면 남아있는 에너빌리티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그동안 밥캣에서 받았던 한 해 400억이 넘는 배당 수익도 사라져버리니까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최종 확정이 됐지만 두산 이노베이션하고 SK 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도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약간 구조였는데 주주들 불만이 많았죠. 그 당시 국민연금,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표시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SK 이노베이션과 E&S는 합병을 하긴 했지만 두산 같은 경우도 역시 국민연금이 주식을 상당 부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찾아보니까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6.85% 들고 있고요. 밥캣 같은 경우 7.22%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SK 사례를 보면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인적 분할에 반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면 국민연금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주식을 두산그룹이 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두산그룹은 지금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사주겠다라고 재원 한 6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분 6.8%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조차도 주식 매수를 해달라라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두산그룹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인적 분할을 철회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수는 남아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다음 달 한 25일쯤 주총을 한다 그러는데요. 그때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그룹이 주주들이 달래는, 주주들을 설득하고 달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상당량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남은 변수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비까지 만약에 넘겨서 두산 그룹이 어제 발표했던 최종적인 사업 구조 개편안을 완성한다면 두산그룹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점쳐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된다면 원래 애초 계획만큼 완벽하진 않겠지만 두산그룹은 3개의 핵심 사업군을 가진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3개의 사업구조는 뭐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편 이후에 두산그룹은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클린 에너지 부분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원전, 또 SMR, 소형 모듈 원전 같은 원전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자가 되겠고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를 활용한 뭐 발전용 연료전지 같은 업체 개발하는 업체니까 이 두 개 사업으로는 클린 에너지 부분을 강화할 수 있겠죠. 특히 에너빌리티는 바켓을 로보틱스 자회사로 넘기면서 차입금도 일정 부분 7천억 정도 로보틱스로 넘기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차입금 넘기는 7천억 거기다가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자회사 있죠. 큐벡스하고 분당리츠 같은 경우를 두산 주식회사로 넘기면서 5천억 정도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한다. 그래서 합치면
1조 2천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 자금을 통해서 원전이나 SMR 사업 개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수주를 두기 수주를 이미 우선 협상자로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해외 수출에 굉장한 힘을 쏟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불리는 SMR 부분의 기술 개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투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1조 2천억을 가지고 충분히 한번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 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겠죠. 지금 로보틱스는 작년 같은 경우 한 해 180억 적자를 냈던 회사고 매년 로봇 부분의 신규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액이 들어가는데 밥캣을 자회사로 가지게 되면서 밥캣으로부터 굉장한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밥캣은 지금 에너빌리티에 한 해 400억씩 배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배당 금액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의 신규 투자 재원으로 밥캣의 배당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밥캣이 가지고 있는 또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밥캣은 북미 시장에서 건설 기계 부분에 굉장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캣의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가장 큰 로봇 시장이 북미 시장이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역시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겠다. 또한 전통적인 건설 기계 부분인 밥캣의 기계 부분에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무인화, 자동화 기술을 강화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기계 부분에서도 두산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첨단 소재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세 개의 사업 부분으로 양분되는 그 3분되는 그런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두산 그룹이 원활하게 주식 매수 청구권 고비까지 넘겨서 사업 구조 개편을 한다면 긍정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대주주가 기존의 에너빌리티에서 로보틱스로 바뀌는 밥캣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주가가 한 4.5%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밥캣은 약간 좀 그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밥캣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보틱스의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고배당을 하면서 나머지 주주들도 그 고배당의 그 베네핏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로보틱스가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금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밖에 지분을 일정 부분 시장에 내다 팔므로써 차입금을 상환하는 어떤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밥캣은 전체적으로 오버행, 잠재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 압박에 계속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밥캣 역시 그런 오버행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방이 좀 제약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밥캣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어떤 형국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를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한마디 더 하자면, 이번 그 두산 사업 구조 개편을 둘러싼 한 달 반 동안의 어떤 노이즈, 또 지금 어제 그 합병 철회,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얻는 그런 어떤 함의, 임플리케이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주 권익을 일정 부분 침해하는 기업들의 그 일방적인 어떤 사업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편은 굉장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그 합병 과정에 그 제동을 걸었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들에게 굉장히 강한 어떤 경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에게는 일정 부분 경종을 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두산과 달리 적극적인 주주와의 소통, 또 주주이익 환원 강화, 또 구조 개편을 앞두고 주주를 배려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 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